예, 오늘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내 앞길을 막고 내 가는 길을 가지 못하게끔 딱 버티고 서서 골리앗처럼 큰 소리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모세만 믿고 따라왔는데 그 도착한 곳이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살면서 그런 홍해 바다 같은 골리앗 같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역경과 시련은 만난 적은 없었어요. 이 다니엘도 보면은 비록 포로지만은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부터 본인이 원하는 대로 소신껏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포로 세상 말로 포로 주제에 그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식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황관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네 목만 날아가는 게 아니고 내 목도 날아가니까 우리 잘 해보자. 절대 그러지 마라. 그러나 다니엘은 소신을 굽히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소신을 굽히고 내 그거를 포기하고 이러는 것은 절대 타자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타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일체 타협이 없었던 것을 보죠. 정말 승승장구하는 사람이었어요. 미국에도 보면은 체코의 이민자로 와서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미 국무장관이 된 올브라이트처럼 승승장구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다니엘서 6장만큼은 아무리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외통수에 장기 같으면 외통수에 딱 걸린 거예요. 바둑 같으면 불개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추에이션인데 다니엘은 그래도 절대적인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소신을 굽히지 않았어요. 믿음을 굽히지 않고 지절을 굽히지 않고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30일 동안은 꼼짝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30일 동안은.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 자신과 적당히 타협하는 거죠. 야, 숨어서 뭐 기도해도 되지. 하나님은 편재하신 하나님, 어디도 다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골방에서 기도하든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든 어디서 기도하든 듣지 않겠나? 뭐 옛날처럼 전에 하던 행한 대로 그냥 창문을 열어놓고 다 봐라 이렇게 광고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30일인데 30일만 참자 이렇게 타협할 수도 있죠. 그러나 다니엘은 믿음 앞에서 절대 타협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방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려 있는데 전에 행하는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감사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이 좀 닥쳐오더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한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다니엘이 기도하였다. 이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은 기도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알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기도했던 삶과 기도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웠던 때의 삶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이 자기 경험을 여기에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수제자였지만은 내 용기로 정말 고기 뱉다던 칼로 말고의 귀를 베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참하게 패배한 쓰라린 경험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서 36절에서 46절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거기 데려다 놓고 특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명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 기도하러 갔을 때에 예수님이 너희들 여기서 기도해라. 물론 뭐 너희들 소리는 안 했겠죠. 여기서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돌 던질 만한 거리에 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땀방울이 떨어져서 핏방울이 되는 그런 고통의 기도를, 인류의 모든 인생들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것을 앞에 놓고 기도를 하시는데 와보니까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세 번씩이나 그런데 계속 졸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기도에 잠을 자면서 내 생각대로 예수님은 절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습니다. 내가 대신 죽으면 죽었지 스승님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큰 소리 쳤잖아요. 오늘 달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했을 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큰 소리 쳤어요. 그런데 어땠어요? 세 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저주까지 하면서. 그게 뭐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다니엘처럼 기도했으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했을 텐데 베드로는 자기 성격만 믿고 자기 지조만 믿고 자기 생각만 믿고 예수님을 프로텍트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참한 패배를 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현재 우리들이 그 기도와 우리들이 하는 기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정말 여기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라. 이것은 목숨 건 기도입니다. 발각되면은 그 즉시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까요.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도하라고 해도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러고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한들 누가 뭐라 그럽니까? 집에서 기도한들 누가 뭐라 그럽니까? 마음 놓고 부르짖어도 아무 소리도 안 하거든요. 더 하라고, 더 열심히 하라고 그러죠. 우리는 언젠가는 겨울이 오는 날이 있죠. 그 신앙의 겨울이 혹한이 몰아칠 때에 기도한 사람은 다니엘처럼 승리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가룟유다처럼 처참한 패배와 베드로처럼 처참한 쓰라린 패배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기도했던 사람들은 성경에 다 승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패하고 혼탁한 시대 속에서도 나는 기도하는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승리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아들들은 처참한 패배자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뇌물을 받고 재판을 지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바로 등단한 게 아니에요. 다소 고향에서 13년 동안 기도로 무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거두는 것이 뻔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기도하는 대로 기도의 씨를 뿌리는 대로 축복의 열매를 거둘 줄 믿습니다. 주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주자 10회 우리가 잘 알잖아요. 10가지 후회하는 거. 거기에 보면 춘분 경종 추위라.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은 추수할 때 후회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새벽기도, 작정기도, 골방기도 그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 제목대로 응답받는 추수의 열매가 주렁주렁 응답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도의 씨를 뿌리는 대로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이요. 헌신과 봉사와 충성과 이런 씨를 뿌리면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응답의 축복의 열매를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돕는 자가 생깁니다. 돕는 자. 우리가 참 이 세상 혼자 살아갈 수 없잖아요. 독불장군으로 살아갈 수 없는데 우리가 감사하는 자에게는 돕는 자가 생깁니다. 다니엘이 꼼짝없이 속수무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다리오 왕이 14절에 보면은 다니엘을 도우려고 하루 종일 궁리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살릴까? 그렇게 해도 대책이 없어요. 시간이 됐으니까 신하들이 와서 막 그냥 들볶는 거예요. 불가합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 드라마 보면은 뭐 왕이 뭐라 그러면은 신하들이 양쪽에 서서 불가합니다. 맨날 한국은 조선시대는 불가합니다만 했나 이럴 정도로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을 죽이라고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왕이 좀 살려주면 안 될까? 뭐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하루 종일 살리려고 노력했으니까 타협했겠죠. 네가 다니엘 살려주면 내가 이걸 줄게. 이런 타협도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불가하옵니다는 거죠. 무조건 하고 그래서 던져 넣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이미 사자의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면은 우리 가는 길에 어떤 역경과 시련도 하나님이 먼저 차단하고 사자 입을 봉해듯이 우리 앞에 사자를 보내서 그런 잡아먹는 사자 말고 천사를 보내서 우리 앞길을 형통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45편 54편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리라.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돕는 것보다 하나님이 돕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도와서 실패하는 인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는 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앞길과 여러분의 후손의 앞길이 형통하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18편 6, 7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다윗은 이것을 목격했어요. 이 말씀대로 목격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긍휼을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도 보면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믿습니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는데 왜 두려워하세요? 왜 염려하세요? 세상을 바라보면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백척 간두에 서 있는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은 모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일생을 돕고 우리 후손들의 앞길을 돕는 것을 확실히 믿을 때에 용기백배할 수 있어요. 두려움도 이길 수 있고 염려도 다 날아가고 근심 걱정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소요리 문답에도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찬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효도가 뭡니까? 부모 말을 좀 부당하다 생각해도 순종하는 사람이 효자예요. 내 논리를 빡빡 세워가지고 아버지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틀리고 이거는 맞고 요래서 이거는 못하고 이거는 해도 이렇게 따지는 간에 그건 불효까지는 아니지만 효자는 아니에요. 옛날에요 진정한 효자는 아버지가 회초리를 때리는데 그 회초리가 아프지 않으면은 운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기력이 쇠해지셔서 아버지 건강이 안 좋으시는 것 같아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게 효자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 이래 생각하세요. 내 하루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 내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이래 생각하세요. 이 다니엘은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영광 받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뭐 그냥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그렇게잖아요. 영국 가면은요, 알버트 홀이 있습니다. 알버트 홀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이 지정석이 있어요. 그 영국 황실 지정석이 있어요. 정면이 아니, 로얄석이 정면이 아니고 한쪽 옆으로 있어요. 그 사람이 먼저 그거 지으면서 예매 팔아먹고 왕실에는 두 번째로 준 거예요. 그래서 정면이 옆인데 그런 지정석은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살롯에 가면은 어느 교회에 교육관을 뭐 장로님이 지었는지 단체로 지었는지 모르지만은 교육관 이름을 장로교육관, 아무아무 장로교육관 이래 붙여놨대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장로 패밀리 지정석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도 못 앉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 돈이 많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병철이 많지 많은지는 몰라도 돈이 많다네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어요? 그건 내가 영광 받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한 3서 1장 9절 10절에 보면은 디오드립에 이 사람이 또 고른 사람이에요. 자기는 으뜸이 되고 자고 어떤 지도자들에게도 교육을 받지 않고 남이 봉사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이런 못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가 그 장로 들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헤롯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 충이 먹어 죽었어요. 우리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자자손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100년도 채 못
사는 인생 겸손하게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교회 앞에서 겸손하고 우리의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감사할 조건이 없을 때도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도와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영광을 받았던 것처럼 저희들 삶 가운데서도 늘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다니엘의 영광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